민주당의 남탓 DNA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이 입법 바리케이트를 쳤다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해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국민들이 속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80석 가지고서 뭐든지 다 했습니다. 임대차 3법,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었던 법률들, 대북 전단 처벌법, 공수처 재계약법 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립법 악법을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 핑계를 대니 상식을 가진 국민은 남 탓하는 그 DNA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꼰대 정당, 수구 꼴통, 기득권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시중의 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남탓 DNA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이 입법 바리케이트를 쳤다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해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국민들이 속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 배정을 시작을 해서 상임위원장 독식, 상임위 단독 강행 소집과 상임위 단독 날치기 처리, 본회의 단독 강제 소집과 본회의 단독 날치기 상정 처리,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폭거를 마음대로 저질러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80석 가지고서 뭐든지 다 했습니다. 국민을 주택지역으로 몰아넣었던 임대차 3법,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었던 법률들,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반인권국이라는 오명을 만든 오명을 쓰게 만든 대북 전단 처벌법, 야당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라는 정체가 들통이 난 공수처 재계약법 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림법 악법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지시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일사천리로 민생을 거덜내는 악법을 처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1야당 핑계를 대니 상식을 가진 국민은 남 탓하는 그 DNA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여야 합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합동회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왜 아직까지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 국민 앞에 약속드렸던 LH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선거 국면에서 책임을 면탈하겠다는 얄팍한 국면 전환력 약속이었습니까? 민주당은 꼰대 정당, 수구 꼴통, 기득권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시중의 말들이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숙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미 시행 중인 실정법에 따라 당연히 진행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LH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셋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행정조치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한 완전보상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말로는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완전보상을 하지 않는 꼼수, 속임수, 이중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야당 몫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간 다음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 상태를 즉시 시정하여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를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물은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돌려주고 말고 선택할 권리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슈퍼갑질, 반칙과 특권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 적이다가는 국민 심판 받을 날이 곧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